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 5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의 오열 속에 각계 인사와 동료,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고인들의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분향소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건네는 마지막 작별 인사. 영정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대원들의 임용사진 앞에서 유족들은 애끓는 울음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김종필 기장과 이종후 부기장, 서정용 항공장비검사관, 배혁 구조대원, 박담비 구급대원. 이들 가운데 김 기장과 배대원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조문온 동료 소방대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국화를 바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도 합동분향소와 유가족들을 찾아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희생정신을 저희가 절대 잊지 않고 소방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우리가 그 발전을 위해서 그 희생정신을 거울로 삼겠습니다. 계명대 성서동산병원 백합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는 앞으로 닷새 동안 조문을 받습니다. 합동연결식은 오는 10일 계명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되고 순직한 소방대원들에게는 1계급 특징과 훈장이 추서됩니다. 몇 주 뒤면 대구에선 새로운 소방헬기 취향식이 열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